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그 공수처 후보 처장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부터 해서 사실 태클을 걸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야당이 만약에 태클을 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냥 태클을 걸 수는 없거든요. 발목을 잡는다라고 하면 이유나 명분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그 명분으로 지금의 공수처가 불완전하다. 지금의 공수처는 오히려 정권의 입맛에 맞는 뭐 수사를 할 것이다. 예컨대 지금 정권에 대한 여러 검찰이 하고 있는 수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공수처의 기능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그쪽을 부추기면서 공수처를 개정해야 된다라고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개인적인 오히려 그럼 그 쟁점에 더막 이에 휩쓸릴 가능성이 휩쓸려 높다. 가버려서 이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거니까 우리도 공수처는 찬성하는데 지금 이 공수처가 불완전하고 문제가 있는 거니까 개정하고 하자라고 하면서 그런 어떤 주장을 전면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혁적 선의를 비개혁적, 반개혁적 악의가 적당히 타고 갈 수도 있다. 예, 지금 그 그러니까 말씀이네요. 멋있어요. 그 야마 아, 그 제목이 아마 헤드라인. 그러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혁에 개혁적. 찬성한다라고 하면서 개혁을 발목 잡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을 정말 막아내면서 잘 풀어나가는 게 여당의 그거는 역할이다라고 김 생각이 변호사님 들거든요. 제기해 주신 문제의식과 함께 어떤 게 지혜로운 것이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지금 대목을 하나 던져주신 거네요. 그래서 이제 많은 또 저희 지지자나 또 많은 분들은 최강욱 변호사님 같은 분을 공수처장으로 모셔가지고 그냥 단칼에 다 휩쓸어버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시원하게 해주시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는 오히려 그게 걸림돌이 될수 있다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제가 들어요. 여기 확실히 얘기,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최광욱 변호사는 후보가 될 수가 없고 없어요. 만약에 국회의원이 안 되셨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공수처장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아까 얘기한 7명의 추천위원 중에 2명이 야당 추천인데 그 2명이 제가 보기에 최광욱 변호사를 찬성 안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최광욱 변호사를 추천하면 공수처는 계속 공정 공정 못 뽑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민주당의 고민이 그 지점에 있는 겁니다. 개혁적인 공수처장을 원해요, 민주당은. 그런데 개혁적인 공수처장을 추천하는 순간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공전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공수처가 막 적극적으로 뭐 고위공직자를 수사하고 이런 기능을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출범하는 것만으로 자정작용을 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장에 뭐 검찰뿐만 아니라 여러 고위공직자의 비리가 있을 때 그게 만약 터졌다라고 한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이 억울한 사람들이 그리고 이 불의를 못 참는 국민들이 그야말로 뭐 경찰이나 이런 데 찾아가는데 안 해준다라고 하면 공수처로 달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공수처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개혁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사하는 처장이 아니다고 하더라도 정말 공정하고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어떤 처장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 공수처가 기능하는 것만으로 굉장히 좀큰 역할을 하는 거다. 그래서 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처장 추천을 하는 그 과정에서 굳이 막그센 사람, 뭐 적극적인 사람, 뭐 야당 성향 이런 것들을 보지 않고 좀 통크게 정말 공정하고 법조인으로서의 어떤 기본 소양과 자질을 갖춘 그런 분들을 추천하는 게 오히려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 들어요. 이용훈 대법원장 계셨잖아요. 그분이 대법원장 되고 사실은 기대 이상으로 공정하게 잘하셨거든요. 잘 찾아보면 네, 그런 유형의 어떤 분이 계실지도 모르죠. 네, 아마 머릿속에는 다다 있을걸요? 그려질 것 같은데요. 네. 저는 10만 두처 약간 분들. 다른 의견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공수처법 이렇게 통과됐을 때 7명 중에 6명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다는 거거든요. 야당이 찬성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될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차관급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거치도록 되어 있는 구조가 굉장히 이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 할 것이냐, 과연. 이 자리를 아무도 안 가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중립적이다, 공정하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원래 있어 왔던 조직이 아니고 새로 출범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직을 안착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있어야 돼요. 뭐 개혁적이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데 그런 능력이 사실은 굉장히 쉽지 않은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제 예상은 좀 슬프긴 하지만 어찌됐든 검찰 출신이 올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물론 이제 3년 이상이 지나야 되지만 뭐 그런 분들이야 안 찾아보면 돼요. 많고.
네. 안 돼요. 절대 그런 안 돼. 사람들을 타협 지점에서 찾지 않을까. 근데 사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과연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아예 지금 어떤 분이 추천될지 뭐 어떻게 될지 저희가 예상은 가능하지만 굳이 그 예상을 미리 하면서 처음부터 뭐 굳이 개혁적인 사람들 필요 없다. 공정하면 된다.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검찰 출신은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럼 이제 단식투쟁? 단식투쟁하겠습니다. 네, 예. 원래 초선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삭발은 안 하고요. 아, 삭발은 하지 마세요. 네, 삭발은 너무 반항적인 느낌을 줘요. 네. 다이어트만. 저게 지금 여러분 추천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천천히 올려보세요. 누구 나오셨나요? 뭐, 아, 민간 변호사 중에서 공수처장, 또 위에 지금 누구 지나갔죠? 뭐, 여러분들. 김은정 검사님? 임은정 검사 저기 3년 지나야 안 되고 또 이 검찰 출신은 왜 안 되냐고 하냐면요 검찰 출신 중에도 정말 중립적이고 아주 법 집행을 공정하게 하신 분들 있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아시잖아요. 법조인들 다 네트워크가 다 돼 있어요. 뭐 학교, 뭐 연수원, 대학교, 대학원 너무 이렇게 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으로부터 자유로우실 분들이 와야 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저는 검찰 출신은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외국인을 하면 안 될까요? 히딩크. 창의적인 방법인데요. 우리 최 의원님은 자기가 안 되시죠? 저는 피선거권. 아니 법조인이 아니셔서. 아유. 법조인이 아니어서 법적 경력이 없어서 법적 평론 아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지금 법사에 가서 앉아 계시면 정말 펄펄 나실 텐데 그러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네. 법관 출신 또는 헌법재판관 출신 이런 분들도 많이 좀 생각이 그래서 지금 예, 뭐 거론되시는 분이 뭐 김영란 대법관이나 이정미 헌법재판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런 이유에서 뭐 한마평이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기는 이정미 해요. 재판관은 미래통합당이 죽어도 안 받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그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될 그러니까 이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예측은 있지만 네, 네. 이런 것이 우선적으로 좀 다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희망 또 의지적인 말씀을 해본다면 그건 어때요? 공수처에서 다루는 네, 사건 네. 저는 딴 거 없어요. 저희 얘기하는 1호 사건 저는 딴 거 없어요. 한명숙 총리 사건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건 검사 비리 검사 비리에 관한 파일이 지금 대검에 많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설마 이게 공수편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검사 비리와 관련한 파일을 털어서 검사 비리부터 저는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거는 그 정파적인 사안도 아니고 개인 검사들의 부정부패 비리이기 때문에 저는 공수처의 존재 이유가 전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아, 검사들이 잘못하고 좀 벌받는 꼴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는 한 번씩 말씀 좀 들어보고 싶어요. 사건 어떤 사건이 네, 네. 가면 좋은지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거대 권력을 때려잡는다 뭐 이런 거는 저도 그거는 뭐 그 제도가 정착되고 나중에 조직이 안정화되면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고요. 초기에는 그러니까 권력으로부터 피해당한 국민이 분명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국민들이 지금 제가 볼 땐 공처 설치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설치가 되면 아마 고발권이 굉장히 쏟아져 많이 들어올 텐데 그 대상은 주로 검사 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고위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국민들과의 접점이 사실은 많이 없고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된 사람 중에 국민과의 접점이 있는 사람들 사실 검사 판사들, 뭐 그 고위 경찰관. 근데 경찰관들도 일선에 있는 경찰관들은 접점이 있지만 경무관급 이상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접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검사 판사들에 대한 고발권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 중에서 이제 옥석을 가려가지고 실제로 진짜 비위를 저지른 검사나 판사 혹은 뭐 공직자들. 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을 한다고 하면 존재 가치는 분명히 입증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아까 말했던 공수처장이 누가 되냐 굉장히 중요한데 설사 여야 타협으로
뭐 저희가 뭐 그렇게 성에 차지 않는 사람이 된다 하더라도 처음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으로 끝날 게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2대, 3대의 공수처장이 계속 나올 거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모델, 공수처장의 모델을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에 맞는 인물들이 계속 2대, 3대 공수처장으로 오면서 조직이 안정화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죠. 이제 뭐 처장 문제는 뭐 잘 풀어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것은 결국에는 야당의 반대가 있다고 하면 결코 성립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꾸로 야당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여당이 동의해주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김민석 의원님께서 물어보신 어떤 범죄를 수사하면 좋겠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다른 각도에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를 시원하게 수사하고 시원하게 처벌하는 그런 것들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저는 공수처가 낮은 자세로 좀 경청하는 그 역할을 하는 국가기관이 되면 좋겠어요. 경찰이나 검찰 여러 가지 수사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이제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제 법원에 많이 가보지 못하니까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데 저희는 이제 재판이나 이런 데 가보면 항상 그 앞에서 이렇게 막 피켓 시위, 막 플랑카드, 그 다음에 막 스피커폰 들고 피를 토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들이 이 사건 기록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억울한 사건인지 아닌 사건인지 모르겠지만 대략 그 사건 내용 개요를 들어보면 쭉 길게 써놓은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야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럼 이분들 이야기로 저도 시간 날 때 가끔 어떤 사건 들어보면 할 거를 다 했다라는 거예요. 뭐 진정도 넣고 감찰도 넣고 직권남용 뭐 직무유기로 다 했는데 꿈쩍도 안 하고 이야기조차 들어주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국민들이 느끼는 그 정말 실망감과 억울함과 이런 것들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수처가 시원하게 뭐 고위공직자를 처벌하고 수사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억울한 국민의 호소를 들어줄 수 있는 경청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